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지금 다운블로우로 이 드라이버 배우고 있죠? 근데 다운블로우로 시작을 했더니 사이드블로우도 있었고 어퍼블로우도 아 이게 다른 스윙이 아니라 결국에는 위에서 쳐 박고 옆에서 쳐 박고 위로 쳐 박는데 야 지금까지 이렇게 티하고 티 위에 올려져 있으면서 또 볼의 위치 그리고 진짜 드라이버를 들고 쳐야 되는지 놓고 쳐야 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 아마 처음일 텐데 그쵸? 다운블로우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지 못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두 편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치면서 좀 궁시렁하면서 여러분께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딱 이제 코스에 나갔더니 페어웨이가 너무 좁아. 그런데 이건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살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뭐 티를 낮게 꽂고 뭐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근데 똑같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잘했다면 그냥 똑같이 꽂아도 돼요. 다만 여기에서 다운블로우를 할 건데 공이 완전히 가운데 있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진짜 맥스, 맥시멈 공 한 개만 왼쪽으로 옮겨야 돼. 그 이상 가면 완전 볼이 감기기 시작하거든요. 다운블로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운블로우라는 건 뭐예요? 공이 올려져 있는 티가 2층 바닥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밑에 층으로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공 반 개 내지 한 개 정도만 놓고 바닥으로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바닥을 어드레스 때도 침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만큼 나는 5층에서 칠 거야.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공이 있는 데다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스윙 번쩍 들어서 쿡 쳐박는 거예요. 쳐박는 거죠. 그럼 뭐부터 맞아야 돼요? 공부터. 그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쳤더니 공이 똑바로 나가요. 그랬더니 뭐 약간 우측으로 푸시는 났지만 이게 막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돌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 또! 그리고 이걸 연습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응용을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쳤더니 공은 진짜 똑바로 나가는데 우측으로 그냥 똑바로 나가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사람 스윙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냥 왼쪽을 봐야 되겠죠. 어차피 약간의 푸시가 나니까. 똑같이 어드레스 하는 거예요. 공 가운데다 두고 그 다음 스퀘어 페이스 이쪽으로 스퀘어 페이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바닥에 놓으면 안 되고 약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 진짜 나는 다운블로우로 친다고 생각을 하고 백스윙을 들고 다운블로우 치면 똑바로 가다가 약간 제가 쓴 것보다 푸시가 났거든요. 그런데 똑바로 지금 날아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연습을 할 때는 물론 올려치고 하는 거 좋아. 그런데 떠있는 이 공을 갖다가 정확하게 다운블로우를 못하면요 여러분이 사이드도 칠 수가 없고 어퍼블로우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아이언은 쉬워요. 아이언도 다운블로우가 안 되면 저는 아예 엔트리로 포함을 안 시킨다고 그랬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 딱 섰으면 딱 일단은 공이 떠있으면 내가 박아치거나 옆으로 칠 것 같으면 절대 드라이버를 바닥에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개의 층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운이 너무 잘 돼. 그런데 너무 낮게 가서 거리가 좀 손실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때 가운데 있던 걸 딱 바라고 가운데서 중간쯤 옮기라고 그랬죠? 왜? 옆에 옆구리만 보이면 되거든. 공이 있으면 아래쪽 볼 필요도 없고 옆구리만 보면 되거든요. 난 옆구리를 팰 거니까. 그러면 옆구리가 보이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그대로 옆구리를 때릴 거니까 내가 밑에 층을 침범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딱 가서 옆구리를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스윙이 플랫해지니까 이제 드로우 구질이 여러분이 보게 될 거고 좀 세게 치면 아마 푸시 드로우가 날 거예요. 또 이걸 갖다 계속 세게 치는 거예요. 또 놓고 자 지금은 이제 살살 치는 모습 보여드렸지만 여기에서 딱 중간쯤 났죠. 가운데하고 발 사이에 중간 그리고 딱 옆에 진짜 치려고 보고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이드 블로우까지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백스윙 들고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약간 드로우가 난다고 그랬죠? 지금 드로우가 나서 공은 더 떴고 지금 거리도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저는 그냥 옆을 때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한 256 정도가 찍혔어요. 잘 맞아요. 옆에서 때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떠 있는 공을 칠 건데 왜 바닥에 어드레스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었죠. 떠 있는 공이지만 옆 위를 치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칠 때는 어찌됐건 아래를 들어갔다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때는 그쪽을 봐야죠. 그리고 아래층을 침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바닥에다 두고 그다음에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데 거기보다 더 아래예요. 딱 이 상태에서 진짜
거기를 쳐 박는 거잖아요. 딱 위로 가서 바닥에서 또 쳐서 박는 거야. 위로 그냥 이렇게. 그랬더니 어때요? 지금 공이 쫙 완전히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당연히 인아웃 스윙이 되니까 푸시 드로우가 되고 여기에서 한 250 정도 나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 기준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정리가 안 되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가 정말 자신 없는 분들은 옆에 치고 올려치는 거를 절대로 지금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내려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운데다 놓고 치는 게 부담스러운 분은 약간 왼쪽에다 놓고 해도 되니까 계속 여기서 이렇게 페이스 열린 거 놓고 치지 말고 페이스 세워놓고 스퀘어 만들어 놓고 위로 들어서 진짜 공 낮게 가도 좋으니까 다운 블로우로 계속 이렇게 박아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라이버가 낮게 가니까 구르는 건 많지만 드라이버 무지하게 살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일단 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박힘은 어쩔 수 없지만 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리 손실도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걸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이드 어퍼가 정말 여러분 자 마음대로 돼요. 딱 들고 번쩍 들어서 밑으로 쳐가지고 정말 이렇게 무슨 뭐 낙다운샷 이런 얘기 듣지도 말고 계속 쳐 박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들고 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드라이버 시리즈를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그걸 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옥 선생이 가르쳐드리는 이 레슨의 노하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제가 오늘은 뭐 넋두리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땐 또 이렇게 해라. 근데 중요한 건 옆으로 치는 거 위로 치는 것도 알려드렸지만 지금은 계속 밑으로 쳐 박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근데 쳐 박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이 바닥에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난 2층이잖아. 지금 2층에 바닥은 보이지만 최소한 티는 보이잖아. 그래서 공 치고 그 티 위에 해당하는 그 바닥을 쳐 박고 그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